사실은 그래서 저는 삶을 새로 조직할 가능성을 정치에 이제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조직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운명의 운명을 갖다가 누구한테 결정을 맡기는 겁니까? 남으로 하여금 내 운명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헝거 게임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제가 독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독일 사회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거기서 유학을 하다가 그냥 우리와는 다르게 삶을 조직한 사람들을 봤을 뿐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 같은 게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제법 문명화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걸 봤다가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 왜 우린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할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독일 사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북구 사회를 보고 우리는 지옥이야 또 이러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막혀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섬이에요. 삼면이 바다죠? 위로 뭐로 막혀 있어요? 휴전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디랑 비교하게 되냐면 과거랑 비교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보릿고개 넘던 시절. 그래가지고 우리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준 그분 찬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공간적으로는 북한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보다 낫잖아. 딱 이게 우리가 그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종북 타령 막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안에서 지금 멀고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분들 다 고통당하고 있죠. 지금도 OECD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 아이들도 자살하고 있죠. 이 모든 문제점들이 뭔가 왜곡된 사회구조, 뭔가 왜곡된 정치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걸 각각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선동을 하느니 뭐 종북이니 좌빨이니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아예 얘기도 못 끝나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고통 계속 심화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제 자체도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죠. 내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비정규직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뭘 가졌습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소득주도 정당이라는 걸 이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규직, 해고 요건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지를 훨씬 넓혀주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 신문에서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마 법률 통과시킬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자기들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또는 쟤네들이 로비를 했으니까 그냥 땅땅땅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통과가 되잖아요.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로 인해가지고 죽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뭐냐, 부채주도 성장을 하죠. 옛날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빚내가지고 부동산을 하면은 부동산 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더 쓸 돈은 더 없어지는 거고, 은행 빚 갚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 잘못된 결정들을 지금 자꾸 내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치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놔둔다라는 겁니다. 아까 세대 얘기했잖아요. 20세 투표율이 높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투표율이 높은 분들이 누굽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은 그래도 국가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 그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시대의 관념대로 이분이 그거라는 거죠. 어떤 시대든 간에 자기들이 옳았든 자기가 그 살았던 그 생각,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산 날보다, 그렇죠. 산 날이 짧은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뭐냐, 이 사회 자체가 사회 결정을 할 때 모든 연령층들이 고루가 평등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잉대표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경험, 그렇죠? 그분들의 지식, 자기들이 살았던 세계에 대한
시절에 대한 경험, 그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